저의 직업, 저의 삶 속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도하신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면 저도 나중에 덤으로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저는 지금요 향긋한 얼그레이 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얼그레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오늘 만나실 분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셔야 하는 분이라서 얼그레이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매일 아침마다 캠퍼스를 보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송대학교 오덕성 총장님 오셨습니다. 총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다시피 제 이름 오덕성이고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큰 사람이 되라고 덕성이라고 지으셨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모르고 네. 참 이름이 촌스럽다고 생각했고요. 네. 제가 서울에 필동에 살았는데 네. 우리 동네에 그 덕성 반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까지는 아주 이름 때문에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들어 철들면 아버지가 거기에 믿음으로 이름 지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40년간 대전에 있는 국립대학 충남대학에서 네. 교수하고 총장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네. 그 지역에 우성대학으로 옮겨서 네. 지금 또 총장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 끊임없이 일을 주시네요. 예, 감사하지요. 예. 예, 모두의 그 모든 남자의 로망인데요. 예, 오랫동안 예, 일할 수 있는 예, 게. 총장님 예. 부럽습니다. 아이 저도 부러운데요. 옆에서 우리 사회자님 뵈면 네. 한 20년 전에 뵀을 때 얼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총장님 이 선하신 미소 정말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장님 우성대학교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학령 인구 감소로서 지방 대학 뭐 그리고 사실 이 여러 전문 대학교가 해마다 이 많은 걱정거리죠. 그렇죠. 그리고 거론도 많이 되고 예. 있고요. 우성대학교 자랑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지방 대학들이 위기인데 그렇습니다. 자랑을 하라시니 네.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이제 40년 동안 국립대학에 있으면서 네. 대학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솔직히 몰랐지요. 네.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열심히 살림하고 잘 교육시키면 되는 것으로. 네. 말씀하다시피 학령 인구가 주니까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대학 관련 학생들이 반 이상으로 줄고 맞습니다. 그나마 지방에서는 또 괜찮은 학생들은 한 1, 20% 서울로 가고 계속 어려움들이 있지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성대학에 와서 참 이거는 잘하는 거다 하고 보는 것이 네. 한 두 가지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하나는 그 일찍 글로벌 세계화 국제화에 눈을 떠서 네.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단과대학으로 두 개 단과대학이 완전히 국제 중심 대학으로 네. 예를 들면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은 AACSB라고 세계 경영학 인증을 받고 네. 70, 70, 70% 학생이 외국 학생이고 이야, 대단합니다. 교수가 역시 70% 네. 70개국 그러니까 저 이게 선전을 보니까 주소만 한국이다. 아. 근데 처음에는 아주 과장하니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실제 그렇고 한국 학생들이 초기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네. 영어로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같이 4년을 겪으면서 아유, 실력이 엄청 스스로 늘었어요. 국제화가 되고 네. 또 이제 해외랑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더블 디그리나 혹은 끝나고서 또 외국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일찍부터 구축을 해가지고 네. 올해 69주년 개교 기념일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네. 84개국에서 지금 저희 학생이 1만 명인데 오. 3천 명이 외국 학생이 들어와 있는 진짜 그러니까, 글로벌이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특성화를 상당히 일찍부터 눈을 떠서 네. 예를 든다면 철도 특성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전이 아시지만 코레이라고 철도공사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관이 돼서 그런지 철저하게 철도와 관련된 산업 육성하고 네. 거기에도 결국은 철도청이나 혹은 철도공사나 국내의 공공기관에 가는 사람들이 많고 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외국 학생들 중에서도 그 나라에 가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와. 올해 제가 졸업식 때 보니까 중국의 철도 관련 교수 또는 고위공직자 한 30명이 지난 한 10년 동안 박사를 받고 그랬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예, 그런 것은 지방대학으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네. 그런 특성화 같습니다. 지방대학으로서가 아니라 예. 진짜 이게 모든 대학의 꿈이죠, 사실. 예. 야, 그렇게 수많은 인재를 배출을 하셨네요. 일찍 미래를 내다보셨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내다본 게 아니고 네. 그 우성대학을 설립하신 네. 선대 이사장님과 현재 이사장님 그쪽에 네. 방향을 딱 잡으신 것 같고요. 네. 우리 어렸을 때 그 동아연필 세대거든요. 그렇죠. 동아연필이 그 우성대학의 재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저희 어렸을 때는 다 예. 연필 브랜드가 거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예, 예. 이야. 그럼 2021년에 이제 총장으로 취임을 예. 하시고 지금 4년 차에 저 예, 3년 반 됐습니다. 3년 반 되셨습니다. 예, 예. 어떠세요, 총장님? 저도 학교에 14년째 있지만 참 어려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떠십니까, 총장님? 제가 이제 또 세컨 제너레이션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년 퇴직하고 나서 두 번째. 네. 글로 보내신 것도 다 뜻이 있고 그래서 아침에 가면 일단 창밖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제가 아까 전에 예, 얼그레이티 하면서 예, 네. 말씀 읽고 큐티하고 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데 3천 명의 외국 학생들이 캠퍼스 안에서 움직이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총장인데 네. 믿는 총장으로 어떻게든지 바른 모습을 보여서 저 친구들이 돌아갈 때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제가 충남대학 총장할 때도 같았습니다. 네.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마음속에 그 꿈이 있는 거지. 네. 제자분들이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총장님이 계셔서 예. 얼마나 기쁠까요? 예. 제자님들은 아주 그 은혜고 축복이겠어요. 저도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지금 제 밑에서 한 석사 박사 받은 친구 한 80명쯤 되는데 네. 그 친구들이 각계각층에서 역할도 하지만 또 그중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도 있고 네. 끝까지 안 믿고 버티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믿음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늘 진행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공사 중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캠퍼스에서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예. 요즘에 그 MZ세대, 예, 예. MZ세대들은 어떤가요? 저희 때랑 좀 많이 틀린가요? 좀 다른 거는 확실히 있지요. 네. 그리고 저처럼 이제 60대 후반 70으로 접어드는 사람은 상당히 못마땅해하고 이기적이고 네. 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접근해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첫째는 상당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런지 네. 일단 하여간 창의적인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한우물 파는 세대인데 우리 MZ세대를 보면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것도 나쁜 쪽에서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자기 설계를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데 네.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기복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컨트롤이 예,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서 대학부 믿는 또 학생들 네. 그 역할들이 꽤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할 일이 많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예. 뭐 그 저희 때는 뭐 끈기, 지구력 예, 예. 이거 한번 하면 진짜 한번 물면 예. 이제 끝까지 뭘 해결하려고 예. 하는데 예. 요즘 친구들은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들 예. 예. 어르신들이 많이 예. 하시잖아요. 예. 총장님 보시기에도 좀 그런 점이 부족한가요? 그게 이제 장점,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교육받은 것이 우리는 그렇게 받았고 네. 한 우물을 파고 승부를 걸어야 되고 네. 한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고 근데 뭐 이미 아시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AI가 연결하는 시대는 다변화 시대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본 어느 대학 졸업식 축사를 보면 네. 2010년대 중반에 하버드 대학의 두루 파우스트 여청장이 졸업식에 축사를 하면서 네.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두서를 하거든요. 네. 앞으로 너희들이 100년을 살 세대인데 60년 이상 직업을 가질 것이고 네. 10년에 한 번씩 바꾼다면 6번 이상 바꿔야 될 텐데 그중에서 반은 지금 없는 직업일 것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없는 직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가 충실히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미안하고 네. 이제 너희들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를 설계하고 네.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러다 보면 멘탈리티도 확실히 바뀌어야 되니까요.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 이렇게 그렇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은 긍정적이고 한편은 부정적이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이 속에 굳건한 어떤 감성이라고 그럴까?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 그 공부하는 거 또는 기술에 의존하는 거 네.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 위에 올라가면 네.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 아, 인성 네. 이것이 그것들을 지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총장님의 환한 미소로 인해서 저도 처음 뵙자마자 느낀 건데 미소가 너무 멋지시고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편안함을 예, 주십니다. 그런데 예, 예. 어떤 일화가 생기셨다고 아, 예.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네. 제가 이제 대전, 세종, 충남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 총장협의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들 만났지요. 그래가지고 쭉 한 테이블에 여섯 명씩 해서 한 30명 가까이 된 분이 앉아있는데 그날 대학 어려운 얘기들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총장님들이 참 힘들어 하는 거지요. 그러고서 이제 밥이 나올 때가 됐는데 갑자기 어느 총장님이 저한테 총장님은 행복해 보입니다. 네.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항상 행복하게 사십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하고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네. 뼈 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다 예수 믿는 덕이지요. 네. 모든 것이 감사하지요. 네. 네. 이거 평소에 하듯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총장님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대답을 못하고 그냥 오 이렇게 굳었어요. 오, 예, 예. 그리고 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저를 쳐다보고 오 네. 이렇게 굳었는데 네. 저도 아차차이가 내가 너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네. 제가 감사한 건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네. 셋 다 교회 잘 다니고 또 사위도 네. 또 손녀들까지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얘기를 하려고 네. 딸이 셋 있는 데까지 했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 딱 자르더라고요. 오, 예. 그러면 그렇지.
딸이 셋 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예. 참 이렇게 항상 웃고 계시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태클 거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예. 힘드시겠습니다, 총장. 예. 이 총장님이 이렇게 살인미소로 우리 총장님을 있게 만든 예수님을 언제 총장님은 만나셨나요? 저는 뭐 주일학교부터 부모님 쪽에서 교회 나갔고요. 네. 어려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고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저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또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결심을 했지요. 고3 때면 수험생이고 예, 제일 그렇죠. 예, 예민할 텐데. 우리 저 아시지만 그 4.19 도서관 아시잖아요. 예. 제가 4.19 반대 거기서 공부하다가 예. 그다음에 저녁 때 되면 잠깐 저희 서대문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 그리고 가고 네. 한 번은 저희 동기들끼리 철야를 한번 해보자. 그때 왜 저 그 야간 통금 있을 때잖아요. 네. 옛날 얘기네요. 예. 그래가지고는 11시 30분에 이제 교회로 들어간 거지요. 아이고, 아차차한 시간이네. 그렇죠. 4시까지 잘리니까. 그러니까 권사님들 교회에서 이제 처리하시는 권사님들이 네. 어린애들이 그냥 신통하셨겠지요. 네. 거기서 기도하다 자라 그러는데 네. 하긴 기도는 해야 되겠고 네. 자꾸 졸리기는 하고 네. 그래가지고는 그 강단에 네. 우리 땐 또 강단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강단 마루 밑에서 무릎 꿇고 네. 친구들이랑 셋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 그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야 고3 때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네. 또 그 자녀들도 또 신앙에 있고 네. 그것이 제일 감사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 총장님하고 함께 그 모든 총장님 그 모이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그냥 예. 총장님 진짜 행복하시겠어요? 예, 예, 예.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이 저 반평생을 사실 교계에 계신 만큼 총장님 기억에 남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제자들이 기억에 뭐 고생시킨 제자들일수록 기억에 제일 남고요. 총장님이 제자들이 아니면 제자는 제자가 저 고생을 시키는 거지요. 네. 근데 저도 지금도 좀 미안한 게 가끔은 논문 지도를 하다가 네. 제가 반성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논리 체계가 약하냐. 넌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냐. 아이고 이거 상처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참 잘못한 게 많죠. 네. 근데 하나 되게 또 그런 친구는 몽골에서 제 밑에 와서 네. 박사란 친구가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아주 아니 몽골에 저 선교도 하러 가는데 네. 한국말 못해도 그거 가르쳐가지고 보내면 선교 아니냐 네. 큰소리 쳤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 친구 4년 가르치는 건 아주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고 네. 저는 몽골말을 못하고 네. 영어로 하면 그 영어는 몽골식 영어인지 알아듣기가 어렵고 네. 근데 뭐 학교에서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학회 논문을 두 편을 써야 되고 네. 박사 논문 제대로 써야 되고 네. 영어로 그러니까 그 친구 박사 논문 쓰고 학회 논문 쓰느라고 온 식구가 동원이 됐다니까요. 제 아내는 아내 친구 영문 박사하는 그 연결을 해서 그 친구한테 아는 지인분 총동원이 된 거지요. 네. 또 그 친구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까지도 케어도 하고. 아 여자분이셨어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아기. 애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아. 그 친구 저 네. 그 생각도 나네요. 그 그릇들 다 모아가지고 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또 신앙 가지게 하려고 데리고 와서 이야, 자식이네요, 연결해 자식. 주고 그러고서 3년쯤인가 지나서 몽골에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 갔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만났거든요. 예. 근데 아주 이 친구가 근사해졌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밑에서 요즘 한참 그 이슈가 되는 탄소 중립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선택이 돼가지고 네. 울란바토르시의 우리로 따지면 도시국장이네요. 아, 그래, 아주 큰 자리인데요. 그렇죠. 미래 도시 계획을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근사한 폼으로 와가지고 이야.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는 네. 제 아내한테 고맙다고 그 다음 열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캐시미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좋잖아요. 뭔가. 편지까지 써서 예. 제 거, 아내 거 다 준비하고 아. 그러는 거 보면서 아, 참 귀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뭐 그런 일은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예. 아유, 이 자리가 참 그래도 내가 힘들었지만 정말 기운 나는 그런 시간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 교수의 축복이지요. 예. 야, 총장님 그런 제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참 부럽고 예. 총장님 이 하나님이 총장님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가 막 느껴집니다. 예, 저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들한테 가장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교수들 경우에 이제 60세가 됐을 때 회갑 기념 논문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마련하는 게 있어요. 저도 회갑 기념 논문을 그때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 열심히 해서 그 논문도 많이 쯔고 한 200편쯤 썼으니까요. 또 중요한 프로젝트도 하고 연구활동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제자들과의 협업, 제자들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고 그 제자들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 없다, 없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목을 동행, 제자들이 같이 해줘서 감사, 고맙다, 그 다음에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서 동행, 감사, 은혜 이렇게 회감 논문 제목을 썼고요. 그 다음에 회감 논문 증정식을 이제 그 조그만 식당에서 저희들이 점심을 했는데 이제 스승이 나와서 제자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 역대 인사말 중에 제일 짧았네요. 딱 나와가지고 제자들 얼굴을 다 보니까 이름들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번 쭉 돌아보고 제자들한테 너희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동행 감사 은혜 그렇게 얘기하고 내려왔네요. 이 총장님께서 또 독일에 유학을 다녀오셨습니다. 가기 전에 경험하신 일을 통해서 이 더 교회 중심의 어떤 마음이 굳건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지요. 예. 그래서 아내는 중등학교 영어 교사. 네. 저는 이제 충남대학 교수. 네. 집은 고속버스 타기 쉬운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예. 옛날에 주공 아파트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둘이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다가 네. 잠시 이제 대전에 내려와 살게 됐어요. 네. 근데 저희 집 근방에 그 일종의 개척교회 좀 약한 교회가 있었는데 네. 그 교회를 저 수요일 날은 가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SOS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건물이 2층 건물인데 네. 지하 1층에는 꽃바람이라고 이름이 불어있는 일종의 술집이 있었고 아. 1층에는 약국이 있었고 네. 2층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네. 이 밑에 있는 두 기업이라고 그럴까 아이가 두 군데에서 예, 꽃바람과 약국 예. 2층에서 밤중에 뭐 소리 지른다, 시끄럽다, 이제 클레임이 많았던 거예요. 네, 네. 게다가 이제 교회가 약하니까 또 세도 제대로 못 내고 아. 그러다가 나가라고 이제 퇴거 명령을 받은 네, 거죠. 네.
그 목사님이 하나님 덕을 가린다고 40일 새벽 기도를 신청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옆에서 그 게스트로 도와드린다고 네. 아내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40일 했네요. 네. 근데 아무런 살려주시는 게 없다가 네. 30일쯤 됐을 때 아내가 저한테 네. 얘기를 해요. 여보, 마음이 찜찜하다고 네. 우리 저 미국 가려고 준비한 서울에 반포에 집도 있고 있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그냥 그렇게 내몰라라면 되겠냐고. 네. 그래서 아내 그 모습으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당신이 정신이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예. 그러고선 말도 못하게 했지요. 네. 그러니까 아내는 그걸로 끝났지요. 대신 그날부터 제가 이제 예.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 기도하시면서요? 예, 예. 이게 이제 저도 일이 된 거예요. 예. 제 마음속에. 아, 너는 뭐하냐? 첫째 딸도 그렇고,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예. 이제 제 주변에 좀 부유하신 분들, 교회를 도와주실 분들을 조금 연락해서 네.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갔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엔 우리가 그 아파트 정리해서 교회 건축원금하고 저 미국 갈래를 포기하고 독일에 좀 학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예, 쌓았으니까요. 독일에 이제 유학생 시험이 있어가지고 네. 독일 국비 유학생 시험이 된 거죠. 국비로 가셨군요. 예. 그래가지고는 장소만은 미국에서 독일로 바뀌었고 근데 이제 독일에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네. 저는 박사 받으러 왔는데 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시키실 일이 여러 가지 있으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박사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엔 철들어서 들었습니다. 야, 근데 사모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총장님도 대단하시지만 예. 사모님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건 지금도 가끔 보지만 여자들이 더 이게 큰 것 같아요. 통이요? 예. 야. 저 집은 놓으면 저는 노소리는 못하고 네.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항상 지고 마니까요. 야. 두 분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독일에서도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으셨을까 싶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인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그 한국인 유학생들 많잖아요. 예. 음악 특히. 그렇죠. 예. 그런 학생이 한 무리 있고 또 학생들은 현지 독일 주민. 네. 그러니까 그 간호원 간호부를 많이 가셨으니까요. 예. 근데 공부를 잘 시켜서 애들이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의대나 법대 갈 만한 수준의 애들. 예. 근데 이제 걔네들이 뭐 되게 겪는 거지만 그 일종의 그 우리는 이제 인종 일종의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자기는 지금까지 독일 사람으로 알았는데 막상 독일의 똑똑한 아이들이랑 같이 되면 피부 색깔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지장을 받고 여러 가지 또 정체성에 손해보고. 대해서 혼란도 겪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걔네들을 성경 공부시켜서 교회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또 기도회를 했지요. 아주 막대한 의무를 예, 가지고 40일. 네. 저도 그 기도회는 참석을 했지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네. 독일어도 잘하고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근데 결국은 선생님을 못 모셨어요. 근데 기도회 마지막 끝나는 날 네. 그 당시에 거기에 음악 선생님을 하시던 분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옆에서 도와주겠는데 저보고 하라고. 딴 분들도. 예.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왜요? 전 공부 끝나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지금 한참 네. 논문을 쓰고 있는데 네.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만 하는 것도 이게 어딘가 싶은데 네. 근데 그날 그렇게 되고 말았지요. 자꾸 이렇게 숙제를 주시네요. 예. 총장님한테. 그래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걔네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금요일부터 열심히 영어 성경, 독일 성경, 한글 성경 펴놓고 준비를 해서 네. 걔네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독일말이 유통하지 않고 설명을 하면
칠칠칠 웃고 네. 당신은 박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스투피드한 소리를 네. 하느냐. 네. 그러면 제가 얘기하다 말이 막혀가지고 가끔은 목이 메서 얘기를 못하고 네. 그게 계속 반복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애들 중에서 주님 영접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 그리고 또 제가 대학에 이제 휴직이 끝나서 네. 박사 논문을 내놓고 심사 못 받고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지. 네. 들어와서 6개월 후에 방학 때 네. 논문 심사 학위 받으러 가는데 네. 전날이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예. 그날 보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혹시 그럼 걔네들이 다 주님 영접하고 아멘.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까지 세례받게. 야. 나중에 들었는데 그 중에 몇 아이는 의사가 됐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하고.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아멘. 아무것도 못했는데 네. 걔네들한테 뭐 퀘스천이 주어졌던 거지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덤으로 저는 덕을 봤다는 게 제 네. 논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그때 쓰여졌어요. 아. 제가 그 1년여 마지막 결론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네. 쓰는데 네. 그때 외부에서 그 방문 교수 비슷한 네. 사람이 우리 연구실에 와서 예. 제 방에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막 끙끙대니까 그 양반이 제 논문을 많이 읽어주고 논문을 고쳐주고 네. 그래서 근사한 논문이 됐지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그 제가 졸업한 대학에서 제가 아마 건축학과는 최초로 최우수 논문을 받았는데 네. 제가 제 실력을 알거든요. 겸손하십니다. 제가 진짜 그래요. 제가 네. 써놓으면 네. 중학생 글쯤 됐을 텐데 겸손하십니다. 그분이랑 같이 얘기하고 네. 고쳐주고 하면서 이게 뛰어난 논문이 됐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늘 함께해 예, 주셨던 그렇죠. 시간이셨네요. 그리고 메인 조합은 제가 박사하는 것보다 그 옆에 있는 일이 더 메인 조합이었는지 모르죠. 야 예. 그렇게 또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그 전에는 이 친구들 이저 예배만 드리고 이랬지 하나도 전도도 안 되고 그랬는데 예. 아유 예. 굉장히 기쁘셨겠습니다. 예. 감사도 하고 네. 지금도 이렇게 막막한 상황들 이런 걸 보면 네.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네. 힘을 낼 수 있지요. 예, 예. 네, 멋진 말씀이십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새로 나온 교회의 또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 큰 은혜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새로 나온 교회인데요. 네. 우리 목사님이 총회장 대신 오정호 목사님이십니다. 네. 제 아내가 이제 오정호 목사님이랑 같이 내수동교회 멤버였는데 네. 그 오정호 목사님이 대전에 오시고 저희가 이제 교회 조인을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첫 번째로 제자 훈련 받고 첫 번째로 사역 훈련 받고 네. 순장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같이 교육받고 훈련받아 교회 충성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건축도 저희들이 진행하게 됐고 제가 이제 건축 사역 팀장 뭐 위원장 같은 역할로 교회 짓는 데 역할을 했는데 네. 제일 감사했던 장면은 이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조그만 재정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딴 교회 같으면 그것을 이제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네. 근데 그 양반이 부정하게 했으니까 네. 나머지를 손비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교인들이 그것을 낸 헌금인데 네. 그럴 수 없다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아버님한테 내려가셔가지고 돈을 꼭 갖고 오셨어요. 아이고야.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네. 우리도 몇 명 같이 네. 해석을 완전히 채웠지요. 근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목사님이 전교우 앞에서 네. 그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강단에 내려와서 같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는데 그 이후로 건축이 바르게 진행이 됐고 네. 상당히 좀 큰
그런 교회 건축이었지만 하나도 잡음이 없이 잘 정리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교인분들도 참 잘 또 넘어갈 수 있게 그렇죠. 기도로 같이 합심하셨네요. 예, 그 네. 신뢰지요. 네. 제일 귀한 거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네. 참 총장님 지나온 시간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려니까 참 하나님께서 진짜 많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느낌이 저는 옵니다. 제가 복인 것 같고요. 네. 우리 목사님 같이 바른 목사님을 만난 거 그리고 딴 사람들처럼 이렇게 피하고 그러지 않고 네.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네. 우리 옆에 있다는 게 네. 저희는 너무 든든한데요. 아까 예. 총장님께서 신뢰라는 단어를 예. 말씀하셨지만 참 믿음 가운데서도 신뢰라는 거 예. 굉장히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신 총장님처럼 우리 청년들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황하는 청년들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시겠어요. 가슴 어떠십니까? 아프지요. 네. 그리고 저 친구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결국은 저는 그런 쪽에서 교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교수들을 신뢰하니까 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너 힘들지?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많이들 열거든요. 네. 우리 교수들의 역할이 꽤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 세대는 동료들이 중요한 세대 아닙니까? 네. 자꾸 인원들이 줄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잘 믿는 네.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이 있어서 네. 같이 끌어나가주는 일이 아주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네.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청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비행기하고 비행장 얘기를 하는데 비행장에서 기름을 가득 싣고서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까? 어딘가 가지요. 갔다가 결국은 연료가 다 떨어지면 비행장으로 와서 연료 공급받고 다 고치고 힘내서 가거든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는 삶에 있어서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가정 같은 것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젊은이들을 품는 그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가. 특히 지금 MZ세대가 상당히 외롭고 힘든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회의 장로들이나 교회 중년들이 무조건 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의 어른들이 정말 더 깨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데도요. 예수님이 더욱 그리워지고 더욱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총장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 제가 외람되고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싶고요. 너무 좋은 예. 시간이었습니다, 총장님. 저는 저 잠언 16 편 9절 네. 이거를 제 마음속에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니라. 네. 그러니까 저의 직업, 저의 삶 속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네. 그것을 인도하신 것은 주님이고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면 네. 저도 나중에 덤으로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의 계획은 똑같습니다. 네. 주님 앞에 아이가 바로 가서 주께서 얘기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네. 그러기 위해서 저 다니엘 좋아하는데 네. 옛날엔 다니엘 사자굴 들어가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이기는 게 멋있었는데 네. 요즘 바로 그 전장면 평소에 하는 대로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네. 저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면 네. 되어질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제 기도 제목이 1번은 하여간 우리 지금 3세대가 잘 믿고 네. 신앙의 세대 계승이 되고 아멘. 그다음에 교회 덕을 위하여 끝까지 열심히 애쓰고 네. 또 제가 교수고 총장이니까 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 좋구나 네. 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비쳤으면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예. 총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예, 그러시지만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총장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총장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은 우성대학교의 오독성 총장님과 함께 은혜를 나눠 주셨습니다. 아, 덕성반점 전화해서 장난 전화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또 CTS와 함께 기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예정된 삶의 준비인 거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대학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과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